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옛날 달마대사께서 9년에 면벽 기도를 하셨을 때 그의 원력을 믿고 또 그의 원력을 밀어서 각자 소망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달마대사께서는 단 한 가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거나 방편을 해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명성을 듣고 제자가 된다거나 어떤 그의 원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하나 둘 모두 떠나가 버렸지요. 그러나 해가는 달마대사에게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마 옆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달마가 해가에게 물었어요. 어찌 너는 가지 않고 있는 게냐? 그러자 해가가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을 편하게 안심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달마가 허허 그래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이리 꺼내놓거라 내가 밝혀주겠노라. 그러자 해가는 스님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자 달마가 그래 허허 네 이미 밝혀주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해가는 깨달음을 얻었고 달마는 바로 해가에게 법통을 전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법회나 의식시 하는 반야심경의 대목에 보면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라는 귀절이 나와요. 이무소득이다 하는 것은 바로 얻고자 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무소득, 얻고자 함이 없다. 얻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보살은 깨달음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보살님이다라고 하는데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불교는 얻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부처님께나 절이나 스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또한 올바른 불자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의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삶, 얻을 것이 없으면 모두를 등지는 삶, 그건 역시 올바른 불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한 불자들의 얻고자 함을 이용해서 또 몇 푼씩 챙기려는 그런 개몸에다 범해 가지고 쓰고 있는 어떤 독거사들의 전법자들 역시 어떤 진실된 부처님법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77회자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장의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원리에 가치 있는 삶 그 가운데에 바로 8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다시 8정도 가운데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보고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사 바른 말을 하고 정업 바른 실천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바른 또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정명이에요. 그래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바른 생활이다. 또한 수면, 식사, 업무, 운동, 휴식 등의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서 건전한 경제와 가정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죠. 우린 주변에서 보면 어떤 한탕주의자들을 적지 않게 봐요. 노름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미성년자들, 약취, 유인, 뭐 성매매, 뭐 이룬 나열할 수 없으리만치 형형색색인데 사실 자신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서의 삶은 반드시 옳지 못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 뭐 여자, 빚 이런 것으로 살다가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술에 취해서 때리고 부수고 이런 아버지를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같은 인생은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본인 역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빠지게 되더란 얘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보다 더 젊은 나이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최고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또 아니라 하더라도 나쁜 곳으로 빠지게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불의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본인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찮은 일상생활의 습관들까지도 후손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과보를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서 일거수일투족, 세심한 주의와 배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바른 수행과 바른 생각과 또 바르게 보고 바른 사고로 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정정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진이란 용기 있게 끊임없이 올바른 노력을 해서 물러섬이 없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에요. 정진이란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인 어떤 모든 면에서 이상으로서의 선을 낳고 또 그 선을 증장을 시키되 이에 어긋나는 악은 줄이거나 소멸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커다란 일을 앞두거나 또 한번 놀랐던 일을 다시 부딪히게 될 때에 다소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다른 일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했던 일들도 막상 부딪히거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는가 싶을 때도 적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시비하고 쟁론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에서 비롯이 되지요. 또 죄를 짓거나 이별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심지어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는 심각한 일들까지도 냉정히 따지고 보면 아주 미세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일들을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에요. 용기와 자신과 사명은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야 해요.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자신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실패 또는 좌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존심 같은 거 크게 내세우지 말고 그냥 묵묵히 앞서 나가는 어떤 불굴의 정신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 우린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또 괴로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간직을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쉼 없는 정진 또한 중단 없는 정진에 채찍을 가야 할 것이에요. 이런 어떤 바른 노력에 뒷받침되는 것이 바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일곱 번째로 정념은 올바른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념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요. 또 일상생활에서 멍청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이요.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우리 커다란 참사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떤 정념이다 하는 것은 바로 무상과 고와 무아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십장가 가지 말고 친구와 함께 살자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 아마 적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이를 먹고 보니까 천부채가 극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친했던 친구는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아내 눈치 보느라고 단 하룻밤도 같이 지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돈이 급하다고 사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떤 교양이나 예의나 진실성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데 거꾸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진실성이 다 없어지고 아나무인의 경우도 적지 않아요. 어른들 말씀에 보면 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또 옳은 것도 같고 하긴 뭐 서서라도 아니 뭐 우리가 다녀서라도 받을 수만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변해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다르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대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결혼을 하고 나니 변했다고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속았다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아무리 진실된 얘기다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말 한마디 행 하나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변하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또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살이 모두 고통 아닌 것이 없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진정한 나도 내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방울 입자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비나 눈이 되고 골짜기를 흐르면 골짜기 물이 뇌를 흐르면 뇌물이 또 강을 흐르면 강물이 되었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방울 입자지만 있는 곳에 따라 우리가 구름이다 비다 또 뇌물 강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역시 살아서는 정신이고 마음이지만 죽어서는 혼백이 되어서 자신의 업에 따라서 뭐 개탈을 쓰면 개가 될 수도 있고 소탈을 쓰면 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어떤 자신이 영원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현재 생활 역시 우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나 행동까지 전부 사람의 노릇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사람답지 않은 마음을 먹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봐요. 어떻게 보면 막 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쪼는 이 사람은 새 같다 그러죠. 새처럼 쫀다. 새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생에 새가 되었거나 내생에 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개처럼 짖기도 하고 무는 사람 있잖아요. 이 문제 있죠. 또 여우처럼 잔재를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험난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확실한 목표 또 이상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정정인데 올바른 정신 집중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정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신통일의 수행이에요. 올바른 참선이나 염불, 기도 등으로서 바로 사선정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비유해본다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혜를 얻거나 지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고요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거기에 미소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인 아난다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부처님과 사촌 지간이었죠. 부처님을 오랫동안 시봉을 했는데 약 26년을 시봉을 한 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항상 부처님과 옆에 있었으니까 항상 뭐 제일 제자들 중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전은 여시아문 또는 아문여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여시아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는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는이라는 나는 바로 아난다를 말하는 것이 아난다가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결집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시야문 아문여시 이렇게 모든 경전은 시작이 되죠. 바로 부처님께 들은 이야기를 다시 집성을 한 거예요. 말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글로 옮기게 됐는데 그래서 아문여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난다는 카피라고 해서 육모가 수려하고 머리가 출중했어요. 엘리트로서 타서 오만함은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는 불가에 출가를 하는 조건으로 부처님께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출가를 하는 대신에 첫째, 평생 동안 부처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자신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즉시 대답을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이런 두 번째 어떤 질문까지 했을 때 그냥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자 아난이 부처님이 웃으시는 까닭을 물었어요. 부처님 왜 웃으시는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직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얘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대답해 줄 의미는 없지 않느냐? 나머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거라. 해서 아난이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되었든 반드시 부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말씀대로 출가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좋다 내가 네가 해 달랜 대로 해 주마 라고 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아난을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아난이 부처님 시봉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게 되자 아난은 몹시 당황을 하게 됐어요. 아난다 자신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도 거의 다 어떤 깨우침을 다 얻어서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정작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했던 아난은 깨달음을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아난이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부처님께 왜 진작 자기를 깨우쳐주지 않았느냐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내가 애초에 묻는 대로 따라주어야 된다기에는 따라놓았는데 그때 내가 미소를 지은 것이 바로 뒷날 네가 후회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은 것이라 그것을 내 이제 얘기를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라도 네가 열심히 분발을 해서 노력을 하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작 아난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을 아무리 가깝게 보필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성찰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불교의 자득의 지혜를 일깨워준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임멸 500년은 부처님 진리한 정법시대, 또 이후 1500년은 상법시대, 그 이후 말법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은 말법인데 어떻게 보면 종단, 종파, 문중모 그리고 스승의 이름을 내세우고 거포장하는 이런 전법자 또 불자들의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26년간이나 부처님을 시봉한 아난도 부처님 임멸 후에 스스로 정진을 해서 깨우침을 얻었고
요즘은 사실 승속을 떠나서 불자가 됐든 뭐 전법자가 됐든 너무 인스턴트가 유행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기도나 염불 또 수행정진을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한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나 염불 수행정진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어른들 보면 어때요? 참 뭐 공양이니 뭐니 다 그냥 매일같이 한 숟갈씩 식사 때마다 이렇게 떠서 모아가지고 절에 갈 때 들고 가시고 이런 지금은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갑에서 딱 돈 꺼내서 절에 가서 사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올리는 건 똑같지만 방법이 정성의 가치가 다른 것이지요. 요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사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 법회를 한다거나 가족 회의죠.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반성하는 어떤 기도나 선정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원하는 건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우리가 배웠던 이런 팔정도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정 수행을 많이 하시고 또한 팔정도를 냉정히 살펴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 계정의 사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 가운데 어떤 올바른 견해의 정견, 또 올바른 생각의 정사, 여기는 해에 해당이 되고 올바른 말의 정어와 또한 올바른 행동의 정업은, 그리고 올바른 생활의 정명은 바로 계에 해당이 돼요. 또한 올바른 기억의 정념, 또 올바른 정신집중의 정정은 바로 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올바른 노력의 정정지는 바로 계정의 사막의 공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불교 총정이셨고 불교교리의 대석학 운기당 대강백 스님이나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을 이루신 청담 스님, 그리고 봉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재복 선생님, 또 서정주신 초대 동국대학교 역경원장이셨던 운어근 스님, 이런 분들의 스승이기도 하셨던 석전 박용호 대종사, 1870년 생에서 1948년에 일반하셨는데요. 서울, 이분이 서울 개운세에 계실 때였어요. 개행이 청정하고 학득이 높다 하는 이런 명성을 듣고서 보살들이 끊이지 않고 저를 찾아왔는데 스님께서는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고 모두가 부질이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도들의 방문을 기꺼워하지 않으셨어요. 석전 박용호 대종사께서는 보살들이 찾아오면 우리 보살님들은 뭐하러 오셨소? 물어요. 제자들이 스님 칭견하러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오셨소? 나오셔서 그러지요. 보살님들이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면 나를 봐? 나를 봐서 못하시려고 하면서 보살님들이 안절부절해 하면 스님께서 다시 이제 다 보았소? 다 보셨으면 이제 돌아들 가시오 하고 스님을 칭견하기 위해 찾아온 보살님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지금도 불자님들의 어떤 질문들을 보면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스님 어디로 이사하면 좋은지요? 뭐 언제 잘 살 수 있는지요? 장사를 하면 잘 되겠는지요? 뭐 또 장사를 하면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는지요? 뭐 우리 아들은 몇 살짜리를 만나면 좋은지요? 뭐 이런 경우에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불자님들한테 미움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언제 결혼하면 좋으냐 그러면 양쪽 부모 상의해서 좋은 날 잡으면 그게 좋은 날이고, 몸이 아파서 왜 아픈가요 물으면 그럼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소송 걸었는데 스님 이길까요 질까요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 이사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그럼 본인이 생각해서 편한 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부처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면 제가 2박 3일 철야로도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아 그런 질문을 하러 오시면 저는 그래 우리 불자님들한테 신문지를 깔아 놓으시고 가운데 줄을 그으시고 한쪽에 영표 한쪽에 X표를 그어놓고 멀리서 탁 물체를 던져서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적어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 복채도 내야 되고 뭐 촉값도 내야 되고 무속인들한테 가면 뭐 떡살을 담가놓고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디 가면 시줘야 되고 또한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해서 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푼이라도 시주를 받을까 하는 생각들이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적어도 신문지 도사만큼 뭘 가져오라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이용해 먹으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지에 줄쳐놓고 신문지 도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물을 시간이 있다면 그걸 묻는 시간 동안에 더 노력을 하면 더 큰 성공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놈의 불교 공부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승려가 돼서 절을 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골치 아플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로그함수 뭐 미분적분 이거 배우지 않아요? 사회에서 한 번도 써먹질 않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로그함수나 미분적분 써먹지는 않아도 그것을 배우려 했던 정신력, 그 열망, 그거는 세상 천지에도 써먹지 않는 데가 없어요. 바로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려는 의지, 터득하는 그 진리에서 형성되는 인생의 바탕이 결국 우리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고 걱정 속에 살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고 번뇌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이런 여여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진정으로 올바른 불법을 터득하시어서 시시때때 처처마다 행복함 일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선물하십시오.